수소가 휘청하니까 2차 전지가 뜨겁습니다. 네, 관련 얘기 좀 들어볼까요? 수소 섹터 하락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2차 전지고,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관세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턴하는 그런 상황인데, 네.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은 오늘 좀 대주주 양도세 물량들이 이전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강한 매수세를 동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주도 섹터가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, 이 정도면은 저는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높아졌던 상황에서 굉장히 네. 긍정적인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이제 어제장 보시면 테슬라가 다시 $1,000을 돌파를 했습니다. 즉 다시 한번 미국의 2차 전지 관련 섹터, 즉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이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어느 정도 내년도에 주도 섹터는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될 거라는 말씀도 또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참 올해 시장 어려웠지만 그 2차 전지만큼 좀 네. 뜨거웠던 한 해였는데, 뭐 올해 한 3월에 비해서 지금 주가 오른 거 보면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거의 200% 넘게 지금 주가 급등한 상황이잖아요. 자, 이런 종목들 최근 기술적 흐름은 어떻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. 일단은 보시면 5일선은 이탈을 해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왔던 상황에서 거의 다 대부분 60일선은 훼손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딱 60일선 마지노선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대장이었던 에코프로비엠이 5%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이미 캐파 상황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, 다시 한번 신고가나 이제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 같은 게 테마성이 아니라 내년도의 실적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신고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, 에코프로비엠, LNF, 첨보 같은 대형 기업들도 60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전고점 혹은 신고가를 노릴 수 있는 기술적 위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또 주목하시는 종목 좀 정리해봐야죠. 네, 저는 이제 동화기업을 이제 지금 이 섹터 안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네. 일단은 저는 전해액이나 전해질 기업들이 내년도에 지금 양극재, 음극재 기업들보다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 같은 게, 내년도 되면 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만큼 LFP 관련된 이슈도 존재를 하고,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CIS를 필두로 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, 전고체 배터리,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, 그다음에 LFP 관련 배터리 다 포함이 되는 게 전해질 전해익 기업입니다. 근데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세가 너무 높고 시가총액이 좀 더 높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고, 엔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일부 존재를 해서 이제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이제 조금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되는 2월 정도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하는데,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신사업이 진출을 한 상황에서 2024년도까지 그래도 10만 톤 가까이 캐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히려 이제 가파른 조정 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보시면은 기술적 상황 분석도 보셨을 때 5일선 타고 좀 있으면 이제 골든 크로스 상황, 즉 이제 5일선이 정배열되는 상황까지 올라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동화기업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부각을 받고 가파른 조정만큼 다시 한번 전고점을 탈환했었을 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동화기업 좀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? 네, 저는 이제 5일선 라인 한 95,000원에서 96,000원 사이 정도에 좀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저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손절가로는 82,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네. 내년에 또 유익한 정보, 또 유익한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리치앤코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